압수수색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의 깡패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참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줄임말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대진연. 대학생들 모임이에요. 진보 성향에. 자, 김민지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 대진연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과 월담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경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시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뭔가 방해하는 듯한 몸싸움도 벌이고 욕설도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 용역 깡패만도 못한 뭐더라 당신들 내 세금 받고 일하잖아. 자, 안 읽을게요. 이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박 변호사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네. 걱정이 되죠. 우리 공권력이 저렇게 백주의 조롱을 받는데, 네.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냐? 아니, 제가 또 지역구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면은, 예. 이제 우석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저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고, 네. 아니, 법무부 장관도 법을 안 지키는데 왜 내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오. 이렇게 하소연 나갑니다. 네. 똑같이 음주운전을 해서 약간 항의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공무집행 방해한다고 수갑을 쳐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런 진보, 친북 진보단체 큰 소리 빵빵 치고 경찰을 조롱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데도 꼼짝 못한다라고 하면은 예. 일반 서민들은 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권력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편부당하게 행사가 되어야 되죠. 예.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저렇게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막 경찰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대응도 지금 좀 뒷말을 낳고 있다면서요. 네, 뭔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학생들이 경찰관 뒤로 빠지세요라고 하니까 경찰관 뒤로 빠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뭔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책임자와 대화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논의를 하는 과정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걸 받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도 되느냐? 아, 너무 소극적이고 그들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뒷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법원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그냥 예외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그냥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전 법률과 헌법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거든요. 예.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대학생 진보연합이라 하면서 저렇게 국가의 공권력이나 법률 체계를 부인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진보라고 해서 저런 것도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보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네. 우선 지난 주말에 백주대 낮에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사다리를 놓고 건너갔는데도 경찰이 제지를 하잖아요. 하하. 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보신 광경은 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관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또 이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생중계까지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요.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을 비판한다는 것,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왜냐? 경찰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 정권 들어와서 이런 공권력 집행, 정당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이런 비판과 함께 예. 최근에는 뭐 그 공권력 집행하다가 보상금까지 걷어서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장면들의 가장 근본적인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것은 공권력이 이처럼 땅에 떨어지게 된 것. 이거, 이 원인이 뭔가. 왜 정부는 이렇게 공권력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의 수장, 민감용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 민청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경찰의 모습을 보고 모두 참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행동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혹시라도 친미가 아니라 반미인가, 이런 생각하에 경찰청이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네요. 예, 민감용 경찰청장을 만나서 이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쓴소리 들을 만한 겁니까, 경찰? 예. 아니, 당연히 진짜. 그런데 아까 우리 조 부장님이 제의한 것처럼 왜 경찰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일선 경찰관이. 결국 경찰 고위층의 청와대 눈치보기다. 그러면 청와대는 또 친북단체, 북한 눈치보기다. 이런 영향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경찰관도 저렇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극적인 태도를 저지른 것 아니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진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